쌤이 했던 얘기가 진짜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아마 이번에도 되게 어렵지만 50점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3월 4일부터 수능까지는 지리 화목을 전부 1등으로 받았습니다. 6월, 9월 수능까지 한 번도 동아시아 사이에서 안 틀렸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평가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고TV 로이로 활동했었던 정승민입니다. 오늘은 메가스터디 사탐 영역의 넘버원이죠. 이기상, 이다지, 김조깃, 윤성훈 강사님들을 한번 특별하게 파악해보고자 강의를 직접 들으면서 공부한 생생한 경험을 전해주실 특파원 네 분을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에 재학 중인 김승현이고 제가 작년에 선택한 과목은 생윤이랑 사문이었고 둘 다 1등급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서진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재학 중인 유현지라고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리더학부에 입학한 유성준이라고 합니다. 다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둘 다 1등급을 맞은 적이 잘 없어가지고.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탐구 과목을 아직 못 정했는데 사회탐구 공부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제 막 사회탐구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꿀같은 정보를 마구마구 드릴 거니까 지금 이 시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특별하게 파헤쳐보는 넘버원 강사! 지금 나와주신 네 분들은 사회탐구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저는 3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3월 중순에 시작하면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사회탐구는 그렇지 않고 열심히 들으면 무조건 1등급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겨울방학 때 사탐을 미리 다 끝내놔야지 학기 중에 내신도 할 수 있고 국영수를 좀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겨울방학 때부터 사탐 시작했습니다. 현역 때는 고3 올라가는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었고 계속 시작했을 때는 3월 중순부터 시작했어요. 고3 때는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재수했는데 왜 안 했어요? 그러게 재수학원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2월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그냥 쭉 했습니다. 저도 이제 성준님처럼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현역 때 네, 3, 2 이렇게 봤어요. 저 4, 2. 내가 이겼다. 저는 4, 1. 저도 3, 2였어요. 여기 혹시 고해성사인가요? 저는 현역으로 와가지고 다같이 상처를 조금씩 입었네요. 사탐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 목표까지의 거리가 좀 짧은 듯한 느낌? 그 목표까지 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정확하게 가고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탐은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셨는지.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인강만으로도 충분히 수능까지 대비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인강을 수강하게 되었고요. 인강이 또 가장 큰 장점이 방 안에서도 독서실에서도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시간과 장소에 구애가 없어가지고 사탐은 인강으로 수능까지 함께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탐이 좀 암기가 베이스로 깔려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매일 뭐 한두 시간씩 꾸준히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저도 했던 것 같고 인강이 좋았던 게 아무래도 배속을 쓸 수가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고 제가 졸아서 만약에 놓쳤으면 그럼 바로 앞으로 좀 돌려서 바로 보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회탐구 인강을 보고 되게 효과를 되게 많이 크게 본 건데 그렇다면 이 네 분이 들은 인강 강사님들에 대해서 한번 특별하게 파악하러 가볼까요? 네, 먼저 지리 1타 이기상 쌤이죠. 여기 이기상 선생님 들으셨던 분 있나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이기상 선생님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기상 선생님이 재미있는 쌤이라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중간중간에 자기 인생 썰도 얘기해 주시고 재미있는 드립도 많이 치셔가지고 힘들 때마다 그 기록해놓은 부분을 다 찾아볼 정도로 그 정도로 재밌었어요. 진짜 저도 재수 때 이상 선생님 수업을 다 들었었는데 제 재수 생활에 정말 큰 낙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내 개그 콘서트였다. 신년 특파원도 이상 선생님 수업을 좀 들어봤다고. 재밌는 선생님이라고 소문이 이미 엄청나게 나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상 선생님 재밌는 부분 보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웃고 그냥 그런 식으로 힐링했던 것 같아요. 뭐 합법적인 마약 그런 네, 약간. 예를 들어 뭐 선생님이 기상이변을 시작하실 때 오늘 제똥에 대해서 뭐 배울 거라고 했던 거. 내 친구도 여기 대치동에 사는 애인데 저기 피트니스를 갔대. 그때 옆에 아줌마가 내 얘기 들어하더래. 옆에 아줌마 둘이서 우리 아들이 이상한 새끼 수업을 듣는데
제 똥에 대해서 가리키더니 기상이변을 가리켰다 그래서 미친놈이라고 막. 그때부터는 하지 않아요. 기상이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진 특파원은 이기상 선생님 수업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기상 쌤이 재밌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재미보다는 선생님의 실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이 진짜 진국인 선생님이거든요. 이것이 개념이다 강의에서 겨울방학 동안 확실하게 개념을 끝내놨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수능까지는 지리 과목은 전부 1등급 받았습니다. 한번 개념 강의를 완강을 하고 백수만 똑바로 한다면 수능까지는 지리에 발목 잡힐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극찬. 댓글을 한번 봐볼게요. 아 진짜 8년 됐어도 쌤 수업 내용, 농담 내용 다 생각납니다. 이상 쌤이 줄임말을 직접 만드시거든요. 재밌으면서도 한 번에 기억에 남게 만들어주시는 줄임말도 있고 진짜 획기적인 줄임말들도 많아가지고 그런 점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공감합니다. 진짜 아직도 뭐 저는 뭐 사람이 야 쓰는 거라고 뭐 배필이에요? 이런 것들 뭐 아직도 기억나는 거 보면 머릿속에 그냥 각인을 시켜버리는 그런 수업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다지 쌤 얘기를 한번 해볼 차례예요. 여기서 이다지 쌤 수업 들으신 분이? 저예요. 네, 현지 특파원. 현역 때는 원래 그냥 역사에 관심이 많으니까 인강 안 듣고 혼자서 공부했다가 수능에서 큰코 다쳤는데 친구들이 다 이다지 쌤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역사할 거면 이다지 쌤 들어라. 이다지 쌤 무조건 들어야겠다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일단 개념부터 너무 꼼꼼하니까 처음에는 이런 것까지 나오나 했는데 3월 모의고사 보니까 또 그런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완전 맹신하게 됐죠. 3월 모의고사는 그때는 한 3등급 정도 나왔었는데 6월? 9월 그리고 수능까지 한 번도 동아시아에서는 안 틀렸습니다. 제 친구도 사문을 하다가 재수할 때 갑자기 동아시아사로 바꿨는데 주변에서는 아 그냥 이목을 보고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랬는데 그러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 친구도 수능에서 50점 받았거든요. 네 저는 이다지 선생님 마지막 한국사 9시간의 기적이라고 수능 직전에 벼락치기 강좌를 마지막에 들었는데 그 일제 강점기 같은 경우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칠판 하나에 모두 다 순서대로 정리하신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하나하나씩 채워가는 방향으로 수업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연도를 맞추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문제 대비하기도 좋았고 한국사가 전체적인 흐름으로 공부하니까 정리하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사를 이다지 쌤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때 라떼일 수 있어요. 네. 그때는 뭐 중간중간에 빈칸이 이렇게 퐁퐁 뚫린 그런 교재를 아직도 있나요? 네네 개념 교재랑 똑같이 생겼는데 빈칸이 뚫려서 이제 복습할 수 있는 복습 노트가 있어요. 그게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뭐 복습할 때 제일 효율 높이려면 백지 복습하라 하잖아요. 이자희 선생님이 강의에서도 확실하게 외우고 싶으면 백지 복습을 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했던 적이 있는데 하면 잘 외워지긴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네. 그런 점에서 그 빈칸이 뚫려있는 게 네. 아주 괜찮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았나. 제가 생각하는 이다지 선생님의 강점 중에 하나는 되게 학생들과의 소통을 되게 열심히 하신다. 사실 선생님께서 교재 제작할 때나 아니면 콘텐츠 만들 때도 항상 인스타에 땡땡이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의견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걸 바로 다음 커리큘럼에 적용해주시는데 커리 관련 질문을 캐스트에서 해도 바로바로 답변해주시더라고요. 인강의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조금 불편한 점이 발생을 하는데 인강의 단점이 별로 없었던 강의였어요. 네. 소통이 굉장히 잘 되니까. 네, 이제 윤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김종익 쌤. 메가스터디 채널에 올라간 꼬꼬윤이라는 콘텐츠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저. 봤어요? 공부하기 싫을 때 시간을 때우려고 처음엔 봤으나 재밌으면서 유익하기 때문에 저는 집에 가서도 봤거든요, 새벽에. 제가 그 컨텐츠 찍으면서 느낀 게 정말 이분 수업을 들으면 쉽고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 되게 쌤 수업 듣고 뭐 윤리가 쉬워졌다 뭐 이런 평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종익쌤 풀커리를 탔거든요. 제가 사탐에 대해서 무조건 암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3등급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선생님은 강의 첫 번째로 얘기하시는 게 암기를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 얘기 같은 걸 오히려 많이 해주세요. 쉽게 들을 수 있는데 다 듣고 나면은 내가 윤리를 잘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암기 위주가 아니라 진짜 이해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잘잘잘 심화 정리 그 강의를 들을 때 점조직처럼 좀 약간 파편화된 느낌으로 개념들이 이렇게 그냥 분산돼 있었는데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지면서 딱 개념이 한 번에 이해되는 그 느낌이 시야가 탁 터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되게 어려웠지만 50점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적중률이 진짜 좋다는 수강평도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 공부라는 것 자체가 공부 방향이 맞고 거기다가 공부 양까지 더해져야지 확실한 1등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걸 들으면서 공부 방향은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항상. 왜냐면 제가 6평을 딱 보고 다 맞았을 때 쌤이 항상 그랬거든요. 시험장에서 옆에서 누가 얘기해주는 것처럼 해주겠다. 쌤이 했던 얘기 진짜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공부 방향은 맞았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부 양도 잘 정해주세요. 나 요 정도까지는 알아라. 딱 요 정도까지 알고 갔더니 다 맞아버렸어요. 이 정도면은 뭐 평가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준특파원은 왜 김종익 선생님을 추천하시나요? 일단 김종익 선생님 평가원에서 몸 담으셨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도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부스터거든요. 오개념이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학생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부 효율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필기를 굳이 막 와다다다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배속으로 듣는다면 시간을 그렇게 많이 소비하지 않고도 굉장히 높은 효율로 사탐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인간 강사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김종익 선생님? 네네. 그러면 나머지 한 분은요? 다른 한 분은 그 사회문화 윤성훈 선생님. 아, 윤성훈 선생님. 네, 아 저도 윤성훈 쌤 들었었는데 부루의 명강이잖아요. 윤성훈 쌤을 그렇게 신뢰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일단 김종익 선생님하고 비슷한 이유인데 저에게 가장 필요한 이제 밀도 있고 좋은 수업을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면모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 중 한 분입니다. 그러면 신현특파원은? 저는 M스킬 도표풀이 특강이었는데요. 사회문화를 선택하면 도표라는 이제 킬러 주제를 이제 마주치게 되는데 도표의 디귿자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고 기초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증가율, 감소율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수능 문제들을 풀어요. 이게 매끄럽게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실력이 상승됐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도표 통계 문제는 사문에서의 꽃이죠. 네. 저도 처음 사회문화 공부를 할 때 도표 통계 문제를 되게 어려워했었던 것 같은데 기초부터 A to G까지 다 차근차근 알려주시니까 그래도 내가 모든 도표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아, 이번 수능 끝나고 윤성훈 쌤이 되게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수능과 가장 유사한 최고의 모의고사. 이게 딱 적중예감 모의고사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가장 열심히 했던 커리 중 하나가 적중예감 모의고사 커리였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열심히 풀었거든요. 근데 이번 수능 뭐 아시겠지만 사탐이 진짜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적중예감 모의고사에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난이도가 수능 시험의 난이도랑 비슷하다고 저는 느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시험에서 주로 다뤘던 테마 사문 같은 경우에는 개념으로 낚시하는 게 뭐 퍼센트나 퍼센트 포인트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 풀이 경험이 좀 많이 이제 바탕이 되어야지 그 함정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적중예감 모의고사 풀면서 이제 함정에 걸리지 않는 법을 좀 짬을 쌓았다고 할까요? 네, 그런 걸 얻었던 것 같습니다. 평가원의 함정을 적중하신 거네요. 그죠. 사탐 1타 강의 낱낱이 한번 파헤쳐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사탐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한마디씩. 사탐이라는 게 계속 말하지만 암기의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암기라는 거는 일정 부분 있는 거고 나머지를 이제 이해로 채워나간다면은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약간 이 정도의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꽤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탐구가 다른 과목에 비해 공부량이 적긴 하지만 너무 등한시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점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제나 성적이 우상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칠 때도 있고 못 칠 때도 있으니까 자신을 믿고 그냥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든지 처음 하면 어렵잖아요. 힘들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쭉 그냥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뭐 아 이 문제는 너무 지엽적이야, 뭐 너무 어려워서 그냥 거르고 할래, 뭐 어차피 이런 거 안 나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너무 아쉬운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쭉 믿고 그냥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파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커리를 쭉 갔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걸 믿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아직 메가스터디를 안 듣고 계신다면 넘어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조금? 네,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해봅니다. 네. 시기상 오늘 메가스터디 사탐 강사님들의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지금 1등급을 이뤄낸 우리 사탐 특파원들의 생생한 인증으로 강의 검증은 끝난 것 같습니다. 역시 사탐은 메가스터디라는 말이 저러다 나오네요. 네, 오늘 유익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